예, 오늘은 그저희 그 145페이지에 145페이지 예, 문제 30번 그제 문제 30번인데 여러분 그저 그딱 문제 보면 이건 무슨 등기다? 가등기지 그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읽어서 그걸 답을 맞추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배운 거 가지고 만약에 가등기다 그러면 가등기 같으면 이게 지금 30번이 무슨 등기 문제냐면 가등기 문제다 그지? 가등기면 그럼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등기는 가등기 그 자체는 가등기 그 자체는 어떻다? 어떠한 효력도 없다 그지? 어떠한 효력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밑에 뭐 무효인 서류를 위조해 갖고 등기한 무효인 등기가 새로 생겨나거나 그다음 또 여러분 무효 등기 중에서 가장 큰 무효 등기가 어떤 거고 이중 보존 등기잖아 그지? 그럼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보존 등기 생겨난다. 그럼 그 무효잖아요. 그런 게 생겨나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그거 하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쭉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읽어서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미 뭐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시험에 60점 넘어간다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지? 그래서 뭐 추정력도 없고, 그 아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새로 생겨나도 무슨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했을 때, 본 등기 했을 때몇 부류? 두 부류, 그지? 본 등기 했을 때 순위는 무슨 등기 시? 가등기 시로 뭐 한다? 소급. 그지? 소급 하는 거는 순위할 때 소급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요세 개, 그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또, 소유권 취득 시기. 그 다음에 실체법상의 효력. 요세개 같은 말이다, 그지? 요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본 등기 시, 그지? 요거는 본 등기 시 하는 거. 요거 이제 이게 가장 기본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요 30번 한 보면, 그지? 갑 소유 부동산에 누구 을 명의로 보존 등기 해놨다. 자,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이게 이제 딱 읽으면서 1번 갑, 2번 을, 가등기. 가등기돼 있어도 누가 소유한다? 갑. 갑은 무슨 옷게? 자유롭게. 그럼, 3번. 병에게 갑이 처분했다고. 그지? 근데 나중에 무슨 등기가 되면은? 본 등기가 되면 이건 직권 말소하고 또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본 등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청구하냐 하면은 뭐, 가등기 할 당시의 소유자, 누구에게? 갑에게. 왜? 현재 명의는 병이지만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 무슨 등기가 되면은 본 등기가 되면 요 사람은 아예 뭐가 소유자가 된 적이 없다 이런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 등기 상대방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 가등기 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옳은 것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면 1번 갑이 병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는, 됐습니까? 을이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는,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죠. 요, 본등기 하는 거하고, 그럼 요, 본등기 사유 채권이 있을 거라고. 무슨 건이 있을 것이라고? 채권이 있을 것이라고, 그지? 그 채권은, 요 채권은 무슨 시효가 계속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지? 본등기 사유에 대한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에 을의 갑에 대한 자 을이 갑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하여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맞죠? 예. 딱 쉽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4번 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아까 했죠? 요 소유권 취득은 요거지 무슨 등기시? 본등기시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 다음에 5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 자, 만약에 병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을은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아, 그렇게 간다고. 전부 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여러분들 2번 한번 보면 2번 30번에 2번 아까 또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는 했죠. 주어. 무슨 등기 청구는? 본등기 청구는 저번에 했죠. 그 등기 그럼 여기선 등기 청구의 성질인데 그지? 그 본등기 청구는 무슨적? 채권적이지. 무슨적? 채권적이니까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몇 년? 10년.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뭐하였고, 인도하였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옳은 것. 딱 밑에 지문 안 본다. 그럼 갑이 을, 을이 병. 이렇게 했죠. 아, 딱 보니까 무슨 생략 등기겠네. 그렇지. 그렇게 문제 보면서, 그럼 딱 보니까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이다. 옳은 것. 옳은 게 어렵다. 옳은 건 다 봐야 된다. 그지? 자, 1번 보면, 을이 무자력인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뭐, 대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누구? 돈하고 관계없이, 등기 청구는 뭐하고 관계없다? 돈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은 뭐 안 줘도? 돈 안 줘도 합의하고 뭐만 되면? 등기만 되면은 누가 소유자? 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돈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요 등기할 때는 합의가 있고 뭐만 되면은 합의만 있고 뭐만 되면 등기만 되면은 뭐 안 줘도 누가 소유자 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금 갑이 누구한테 팔고 을 맞습니까? 예. 그럼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뭐, 무자력이든 무자력이 아닌 경우, 1번. 됐습니까? 뭐, 무자력이든 무자력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지금 어쨌든 누구, 병은 누구한테 샀노? 을에게. 그럼 을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노? 갑에게. 그래서 병은 을을 뭐하여?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뭐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무자력이 아닌 경우, 뭐, 무자력인 경우, 이거는 함정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저는 합의가 없더라도, 갑은 병에게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맞습니까? 그럼 저는 합의가 없으면 병은 항상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3번 갑니다. 갑이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으나,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졌다. 자, 예를 들면 3자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아까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행사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때 협조하겠다는 거지. 그럼 3자 합의 후에 뭐 후에? 3자 합의 후에 갑과 을과의 관계가 갑자기 어떤 사유로 해제가 됐다고 하면은 갑은 병에게 직접 청구하더라도 갑은 무슨 절? 거절. 을하고 해제된 걸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합의가 있었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의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4번 갑니다. 갑에서 병에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에서 병에게 직접 됐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럼 을의 을과 병의 대금이 을과 병이 대금을 완제했다더라도 갑의 중간 생략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뭐 돈을 줬든 안 줬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에서 넘어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어쨌든
자, 여기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표시가 중요하다? 의사 표시. 맞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게 동의했다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죠? 예. 자, 5번 해석하면 어떤 거고? 자, 5번 배운 거 가지고 해라. 5번 배운 거 가지고 설명해 봐라.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3자 뭐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합의 후에 만약에 을이 중간자, 을이 갑에게 등기청구하면 갑은 합의보다도 누구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을에게. 그치? 그래서 5번은 그래서 이걸 쭉 읽으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연결시키라고. 5번은 어쨌든 3자 뭐가 있다더라도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다. 그게 포인트라고. 5번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32번은 여러분 32번 유효한 것 이렇게 하는데 그죠? 32번 이런 것처럼 1번은 핵심 단어 도박자금 하니까 이건 103조 2번은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이 다시 병에게 갑이 직접 이전해 주기로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 3번은 A 토지로 표시되었으나 갑과 을은 모두 B로 매매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뭐고? O 표시 무슨 표시? O 표시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그저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여기 어디에다 동그라미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하면 이건 강행법규 위반 무효 무슨 법규 위반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장이 나오면 대리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조합장이 대표가 어떻게 이런 말 나오면 주로 누구라고 생각해도 좋다? 대리인이 그지? 그럼 조합장이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면 조합장 하면 대리인이지. 조합의 뭐다? 대리인이잖아요. 조합장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면 이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지? 그렇게. 그럼 핵심 단어는 1번은 무슨 장이? 조합장이. 그지? 그 다음에 33번 가는데, 그죠? 갑을병. 역시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이다. 그지?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이다. 타당하지 않는 거 4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4번. 핵심 단어. 효력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딱 읽어야지.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지? 무슨 생략? 중간 생략. 효력 규정으로 봐. 동법 시행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OX? X. 그지? 그런 거 돼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4번 갑니다. 그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그 저희 34번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갑니다. 몇 번? 4번. 4번 가는데, 여러분, 자, 요거 4번 한번 보면, 여러분, 매도인 갑이 중간 매수인 을, 최종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에 이전된 게 저는 합의한 경우, 을이, 자,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하죠. 여기서는 아까 전원 합의가 있고 난 뒤에 항상 갑의 입장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끝나야 을의 관계가 끝나야 병이 청구하면은 협조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지. 근데 만약에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간자의 관계가 뭐하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았다면 협력을 무슨 절? 거절. 그치 그거지. 그럼 여기에 저는 합의한, 자, 4번. 합의한 후에 을이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면 갑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운 거 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 자꾸 한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맞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생략이고 중간 생략이고. 자, 그다음 35번 갑니다. 한번 갑니다. 자, 갑은 을 소유 토지에 식재한 임목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거루에 대해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전 받기로 뭐 했다? 약정하였다. 자, 누가 샀습니까? 머릿속에 갑이 샀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갑이 샀.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되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거루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고 표기를 써 붙였다. 이건 뭐고? 명인 방법이다. 자, 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등기, 명인 방법이나 등기나 갔거든. 합의가, 아니, 지금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지? 안 주고, 아까 매매에서는 합의와 등기만 있으면 되고, 돈 안 줘도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샀습니까? 갑이 샀잖아요. 그지? 누가 샀다? 갑. 그럼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무슨 합의, 이미 합의가 있었죠? 하고, 나무에 누구 소유자 갑이라고 표기를 붙였다. 일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몇 거로? 50거로. 그지? 그 후 이런 이후 어른 이 소나무를 병행의 이중으로 매도했다. 옳은 것. 자, 요거는 이중매매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갑의 소유권 취득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누가 소유자? 갑. 누가 소유자? 갑. 그럼 어리 다시 병행이 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그지? 그게 포인트라고, 끝. 막,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중요하지. 그럼, 어른 여전히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 아니죠? 누가 소유권 가집니까? 갑. 무슨 방법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지. 명인 방법. 그래서 2번 정답. 맞습니까? 예. 그럼, 병이 을과의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추도, 자, 이미, 누가 먼저 명인 방법 갖췄노? 갑. 근데 나중에 뒤에 을로부터 다시 병이 명인 방법 갖춰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그치, 가는 거지. 3번은 나중에 병이 을과의 계약에 의해서 명인 방법을 갖춰도 누가 병이 소유권이 아니고 여전히 누구? 갑.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 명인 방법은 오직 소유권만 공시하지 명인 방법은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갑은 명인방법에서 소유나무 소나무에 대해서 저당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명인방법 오직 무슨 것만을 공시한다. 소유권. 그치? 갑은 소나무의 임목 등기 없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무슨 방법만 갖추면 명인방법만 갖추면 일단 누가 소유자다. 갑. 그치? 되겠습니까? 자, 요거 가지고 요 35번은 그럼 만약에 설명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한거 지금 무슨 등기하고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략하고 중간생 항상 공부한 거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오늘 뭘 공부했는지 알 수 있다. 그지? 하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방법? 명인방법을 요거 한번 보자. 그지? 명인방법은 무엇만을 공시하느냐 하면은 무슨 무엇만을 공시한다? 소유권만을 공시한다. 그지? 만을 공시하는데 자 여기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농작물하고 임목을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 뭐 미분리가 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 하면은 여러분 토지 붙어 있는 건 부동산 다시 토지 붙어 있는 건 무슨 산? 부동산. 자, 붙어 있는 건 누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거다. 근데 여러분 건물도 누가 원칙은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도 이론상 토지 일부라고. 건물도 토지 무슨 부? 근데 건물은 토지 일부지만 특례에서 금방 그랬노? 무슨 또로? 별도로 다른 사람 일부지만 토지 일부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원래는 붙어 있으면 토지 일부. 다시 붙어 있으면 토지 뭐? 일부. 원래 일부에는 소유권 대상이 될 소유권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근데 건물은 토지 붙어 있죠? 그럼 건물은 그냥, 자, 항상 논리. 건물은 붙어 있으니까 토지 무슨 부? 일부. 누가 소유권 가져야 정상? 토지 소유자. 근데 일부에 또 소유권 대상으로 할 수 없는데 건물은 무슨 내에서? 특례에서 토지 정착물로서 일부지만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독립한. 그래서 따로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지만? 토지 일부지만. 지금 됐습니까? 다시 일부는 누가 소유권 가진다 빨리? 토지 소유자. 근데 건물은 무슨 또로 취급한다? 별도. 자, 그거하고 같은 게 붙어있지만, 붙어있으면 원칙 누가 소유권 가져야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가져야 되지만, 붙어있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면 이건 일물권적 예외고 특례라고. 그때 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농작물이 있다고. 농작 붙어있죠. 누가 소유권 가져야 증상? 그렇지. 항상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원칙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되지만 이 농작물은 무슨 내에서?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경작자가 소유한다. 누가 소유한다? 경작자. 또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더 나간다 이게. 그래서 하고 났잖아요. 무슨 방법 안 갖춰도? 아우, 이거 중요하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거든. 명인 방법을 뭐 하지 않아도, 갖추지 않아도, 않아도 누가 소유한다? 경작자가.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한다. 이 딱 하는데 명인 방법을 갖춰야 경작자가 소유한다. 이러면, 이게 위적법 가리지 않고 이 맞는데 명인 방법 갖춰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의 한계다고. 알거든. 누가 안다? 출제자가. 그게 한계라고. 무슨 방법을 안 갖춰도.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농작물을 지었다고 허락 없이,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무슨 방법 안 갖춰도. 근데 이제 그 농작물을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다고, 팔았다고. 누구에게? 병에게. 근데 그 농작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이전받는다. 경작자는 무슨 방법 없이?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넘으면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농작물을 이전받은 자. 됐습니까? 무슨 작물을? 농작물을 뭐한 자? 매수한 자가 무슨 건 취득하려면? 소유권 취득은 무슨 방법을 갖춰야? 꼭 기억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춰야. 명인 방법 뭐야? 갖춰야. 갖춰야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받는다. 농작물 이전 받은 자 나온다고. 농장 요 땅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다음 요 미분류과실. 미분류과실은 뭐냐면 사과나무에 지금 사과가 붙어 있다고. 누가 소유자? 그렇지. 항상 붙어 있는면 조금 일단은 원칙까지 밀어붙인다. 누구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지? 근데 이 미분류과실만 아직 과실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실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고. 무슨 방법 갖추면? 요 명인 방법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따로 토지 소유자가 가지지 않고 따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분류 과실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 방법을 갖춰야.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잘 나오는 거 요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목. 무슨 목? 임목. 임목. 자, 임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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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 토지. 정착물.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 일부. 누구?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 소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예외. 무슨 방법을 갖췄거나,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임목법에서 보존 등기 하면은, 됐습니까? 요 무슨 또, 별도,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걸 뭐, 따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별개의 부동산 이렇게 한다. 붙어 있으니까 일단 부동산이라고 그러거든. 따로 소유권의 대상 또는 뭐 별개의 부동산으로 어떻게 한다? 취급. 건물처럼 취급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무슨 방법은 명인 방법은 무슨 직? 오직 소유권만의 대상. 소유권만의 대상이 되고 요 임목법은 소유권 플러스 무슨 권? 저당권의 대상. 근데 임목법의 주목적은 임목법에서 보존등기하는 주목적은 뭐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당권. 그래서 명인방법에서 저당권 넣으면 무조건 OX, X. 꼭 기억한다. 여기 35번 다른 게 기출문제거든. 비슷한 걸로 나온다. 그래서 명인방법 하면 요 세 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농작물, 미분리과실, 임목. 요 세 개만 딱 하면. 특히 농작물 요거 잘 나온다. 아까 농작물은 경작자는 무슨 방법 없이? 근데 그 농작물을 이전한 경우는 이전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 방법을 갖춰야. 오케이. 그렇게 기억한다. 예? 그 다음, 여러분, 그죠? 36번은 그냥 넘어간다. 36번은 뭐 문제가 있는데, 그지? 37번, 혼동. 간다. 무슨 동? 혼동. 37번. 자, 옳지 않는 거. 뭐 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그지? 그럼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즉 무슨 자가? 갑 토지의 채권자가. 무슨 자가? 채권자가. 그지?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하면 갑 토지의 무슨 자가? 채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맞죠? 예. 자, 근데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자, 1번, 2번 이렇게 있죠. 1번이 샀다. 혼돈으로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몇 번이 샀다? 2번이 두 개만 있는 경우 항상 끝순위가 3면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럼 여기는 자,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B가 낫죠? 뭐가? B가 몇? 1번, 2번. 2번 샀다.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고. 혼동 나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다음, 그러면 혼동은, 여러분, 혼동 나오면은 금방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명인방법 하면 이게 딱 나오는 게 농작물, 미분리과실, 임목. 요 세 개 가지고 내거든. 시험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맞추면 된다고. 그럼 가등기, 아까 가등기 그 자체는 없다는 효력도 없다 하는 거 하고,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하면 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현재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런 거 그지? 하고 어떤 효력도 없다. 그런 것처럼 그럼 혼동이 나왔을 때는 뭐냐면은 금방처럼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났잖아. 그지? 그럼 3번까지 있으면 3번이 매수 이전 양도 혼동으로 뭐하고? 소멸. 1번이 2번이 매수 이전하면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요 지상권이 병이 뭐 지상권에 저당권 가지고 이걸 일명 꼬리물기. 그러면 요놈 지금 병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을이 토지를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 자, 요건 갑을 병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무슨 병? 갑을. 지금 누가 물고 있다? 병이 물고 있죠. 근데 을이 누구? 갑의 토지를 사거나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을은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항상 요 갑을 병 꼬리 물고 있을 때 항상 맨 끝에 물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을이 병, 병이 을. 병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냥 간단하게 무슨 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끝순위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럼 자, 갑을병 이렇게 꼬리 물고 있을 때 을이 갑, 갑이 을, 끝순위 관계 있다 없다? 없지. 뭐하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을이 병, 병이 을, 병은 뭐한다? 소멸. 오케이. 여기에 요거를 일명 우리 이야기할 때 무슨 쭉? 쭉쭉쭉. 요거는 뭐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그렇지.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다음에 무슨 건과 점유권과 가업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끝. 그다음에 그래서 37번에 3번은 갑의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치더 저당권을 치더 이 꼬리 물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갑의 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 요 저당권은 됐습니까? 갑 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 저당권을 취득하면 그럼 이거는 지금 갑월병인데 요 지상권자가 국어 잘해야 된다 이거 지금 함축해 놨다고. 요 지금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상권자가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끝순위 관련이 있죠. 그럼 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 이건 지금 3번은 왜 이게 어렵냐면은 어떻게 해놨다? 줄여놨지. 확 그냥. 어떻게 해놨다? 뭐를? 문장을 확 줄여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럼 지금은 그림은 이거지. 토지에 무슨 권을 취득하고 지상권, 지상권에 무슨 권, 저당권이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그게 지금 생략돼 있죠. 그 물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 요 뒤에 것만 나와 있다 이거. 지상권자가 무슨 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을 취득하면은 저당권은 혼돈으로 뭐한다? 소멸. 3번은 어떻게 했다? 문장을 어떻다? 확 줄여놨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민법은 뭐가 안 되면은 그렇지. 선생님 어려워요. 어렵다 하는 말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냐? 아, 저 사람은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한다. 민법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를 못하는구나. 국어.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국어가 안 되면 근데 이렇게 나온다. 딱 3번 스타일. 3번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그다음 4번. 갑 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뭐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됐습니까? 지상권자가 자 어쨌든 뭐 그럼 지금 요 지금 요 두 개만 있죠. 지상권자가 뭐 토지를 뭐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 이전 그 이전 상속 똑같다 하면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갑 토지의 지상권자 상속으로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타인의 저당권이 뭐, 자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것까지 하면 지상권은 혼도로 소멸하죠. 근데 그 지상권에 무슨 권이 물고 있네 저당권이 물고 있네 혼도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지역권자가 승력지택을 하면 지역권은 혼도로 뭐한다 소멸. 딱 37번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체크해놓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게. 그 다음 38번 가는데 물권 소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 가는데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자 그러면 이거는 꼬리 물건입니까 쭉쭉쭉입니까? 쭉쭉쭉이지. 자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핵심 단어는 뭐 선순위가 아무런 조건 없이 뭐 받아? 정여 받아. 자 소유권을 그러면 정여나 이전 받은 거나 똑같죠? 하면은 선순위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까? 예. 몇 번이 샀다? 1번 2번이 있는데 몇 번이 샀다? 1번. 1번이 이전 매수 정여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되겠습니까? 예. 하는 거. 그 다음 3번은 뭐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건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그럼 이 맨 끝 순위는 누구? 저당권자죠. 그럼 저당권이 아니고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소유권 하면은 혼돈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렇게. 그다음 점유권 갑니다. 무슨 권? 점유. 틀린 거. 1번에 틀린 거 몇 번? 4번. 그지? 그럼 이거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노? 이거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되겠노? 그렇지. 점유 무슨 자? 보조자와. 점유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 아니지. 점유권 없고. 그래서 점유 보충권 없고, 그지? 점유 보충권 없고, 무슨 구제만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자립구제 있고, 그 다음 또 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자가, 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의 무슨 방도 될 수 없다.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이거지 뭐. 그지? 그런 거. 그거 하고, 그럼 이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는 무슨 권자다? 점유권자다. 점유권 있고, 무슨 보청구권? 점유보청구권. 있고, 무슨 구제 없고? 없고.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자고. 무슨 방도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고 요 물권적 청구권 있고 물권적 청구권자 이고 그다음 뭐 물권적 청구권이 무슨 방도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고 이거 항상 그게 문제풀이일 때는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배운 걸 요렇게 자꾸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4번 무슨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에 5번 지문 중요합니다.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한가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상.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게 다른 선생님은 막 답 찾는 걸 그냥 하면서 막 답이 어렵게 이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거 필요 없다. 그 답 다 있고 해설도 다 있대요. 뭐가 중요하다? 포인트 내용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1번에 5번 그 무슨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전전세, 전대차 그런 거. 그다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는 거 도둑놈. 무슨 권은 없지만 점령은 도둑놈 무슨 자 절취한 자 그지 그런 거 그다음 3번 틀린 거 볼 거 없이 2번 무슨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다음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또 어떤 사람 무식하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점유의 태양이 가는 거 태양이 뭡니까 하면 확 모습, 형태 이런 거 막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있다. 뭐가 안 되니까 국어 선생님 태양이 뭡니까 태양 선이야요 태양하면 그냥 선만 안다고 선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다음에 그 4번에는 3번 분묘기지권 자 고개 들고 무슨 기지권 먹고 분묘기지권은 먹고 아니 간섭법상이 걸리고 그 중요한 거는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는데 특수지상권 무슨 지상권? 지상권이거든 지상권 지금 지상권은 소유하기 위해서 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3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4번에 2번, 수탁자 나오면 무조건 타주다. 수탁자는 뭐다? 타주다.
그 다음 나머지 맞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되고 그 다음 5번 안 보는데 4번에 5번 여러분 아버지가 타주라고 누가 타주? 그러면 아들도 뭐다? 타주지. 자 선친의 타주를 상속한 자가 비록 자기는 그걸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다.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이 자주가 되려면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무슨 또로 권한이 있어야 된다. 다시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런 그걸 뭐라 그러노? 다섯 자 새로운 권한 뭐 후에 상속 후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상속인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상속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누구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만다 승계. 근데 상속인의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아까 다섯 개 상속 후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상속인 되겠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자, 점유 추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동산의 점유자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의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에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OX, X, 그지? 여러분, 일단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 점유하면 정당 권리자로 뭐하니까? 추정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하고 또, 어쨌든 요는 도둑놈도 만약에 200, 이게 지문이 요 좀 약간, 이게 정확한 지문이 아니다. 이 지문이 뭐 야리까리하지 않아요. 도둑놈도 유익비 만약 20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몇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20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됐습니까? 도둑놈도 물건 뭐 하면서 반환하면서 유익비 주세요 할 수 있죠. 반환 청구 받은 때 맞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뭐 권은 입증할 필요 없이 203조의 경우는 유익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부동산 점유자는 무슨 자는 부동산 점유자는 뭐로 일단은 점유자는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점유자는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점유하면은 몇 개 추정 네 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근데 과실 없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점유자가 반드시 동일일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자 졌다. 일단은 졌다. 제소시부터 악이 점유자 졌다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가는 소에서 패소한 때 끊고 소가 제기된 때 동그라미 뭐로 악이 악이 넣으면 제소시 악이 넣으면 무슨 시 제소시 점유자가 졌다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뭐 6번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고 자 7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7번도 별거 없죠. 요거. 만약에 점유물이 훼손됐다. 딱 선의의 자주 무슨이 현존이 선의의 자주 이런 말은 없으면 뭐 모두 전부. 그러면 여러분 그 7번에 3번 안 보면 뭐가 있노? 어디다 동그라미에 넣어 선의의 타주 하면 뭐다? 전부. 현존이 되려면 선의의 뭐가 와야 되노? 그렇지.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해야 무슨이 현존이 그런 말은 없으면 무슨 보? 전보. 그치. 나머지 맞다. 그치.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 중요. 여러분, 이 8번은 왜 중요하냐면 1번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거든. 자, 여러분, 그치. 여러분, 점유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점유권에서는 점유이론. 점유이론은 아까 자주,
타주, 간접, 점유 보조자. 요거 가지고 낸다고. 딱 내는 거. 그럼 요거 가지고 잘 낸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자주냐, 타주냐 구분하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점유의 뭐 추정 하는 거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무슨 자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무슨 자의 관계? 회복자의 관계. 이 몇 조? 201조. 어?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치? 선의의 점유자 사용했다.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물건 돌려줘야 되죠. 선의 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거 비정상. 그치?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점유에서 선의 무과실 하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무조건 돌려주는데 선의인 경우는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럼 자기 것도 아닌데 이때까지 사용했다. 무슨 이득 없다? 부당이득.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치에서 이득, 부당이득 나오면 OX? X. 그지? X고. 근데 무슨 배상은 있다? 손해. 선의일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 이거지? 자. 그럼 요거 하면서 요즘은 옛날에는 요것만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뭘 가야 되냐면 아기를 가야 된다고. 아기의 점유자는 자 아기의 점유자 빨리. 아유 그 있지 있는 거 지금 여기서는 요 201조만 아기. 에? 에?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뭘 물어보는지 아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절마저게 뭘 물어보는 건지. 아기 하면은 항상 시험은 뭐 선생이 설명했다 이게 볼 거 없이 먹고 두부류. 항상 시험은 두부류 가지고 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인터넷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382 하면 24. 딱 고른 거 옛날에 수학하던 거고 382 하면 뭐 24. 뭐 신라가 망한 때 몇 년, 백제가 망한 때 몇 년. 그거 고른 거 여는 걸 가지고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거 안 나온다고. 항상 민법은 몇 부류? 두 부류. 민법은 사회과학 과목이라고. 두 부류, 세 부류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럼 아기가 아기잖아요. 선의는 아까죠. 선의는 뭐 사용했건 안 했건 사용 안 했으면 물건 돌려주면 되고 사용해도 무슨 료 안 준다. 그게 선의의 점유자. 그럼 아기는 뭐 했다면 사용했다면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치? 아기가 과실을 수취했다. 요 과실은 사용하는 걸 과실이라 하잖아. 그지? 과실을 뭐 한 경우 수취한 경우는 뭐 과실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 그지?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한 거는 과실을 수취 안 했습니다. 과실을 수취 안 사용 안 했다고. 근데 뭐 없이? 그렇지. 잘못 없이. 과실. 여기서 과실은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요게 중요하다. 없이 못했다. 뭐? 보상 의무 없다. 안 물어준다고. 요게 핵심이라고, 요거. 근데 과실로 못했다. 무슨 업무 있다? 보상 업무 있다. 이거. 핵심은 요거. 없이 못했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그게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시험에 딱 나온단 말이지. 항상 얘기했잖아. 공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맞춰야지. 뭘 기억해. 공부했다. 맞춰야지. 공부해놓고 못 맞추면. 여러분. 아니, 공부했다. 못 맞춘다. 그걸 두 자로 뭐냐면 바보이라는 얘기가.
좀 그럼 거기 8번에 1번 뭐 없이 없이 못한 경우 뭐 없이 못한 경우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8번에 1번 틀렸다. 뭐 없이 없이 못한 경우 못한 악의 점유자 그게 핵심이다. 그런 경우는 무슨 업무 없다. 보상 업무 없다. 그치? 그래서 1번 설명하라고. 요거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선의에서는 딱 나오면은 요거다. 이득, 부당이득 없고 무슨 배상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있어. 그거만 기억한다고. 그럼 나머지 여러분이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지? 그 다음 155페이지에 1번. 잠깐 쉬었다가.